먼저 클래식 피지크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NPC 익스트림에서 개최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 마이크 소머펠드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마이크 소머펠드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마이크 더 배드에스입니다. 큰 키의 선수도 아니고 사이즈가 거대한 선수도 아니지만 쉐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코어가 짧고 허리가 가늘며 어깨 프레임이 굉장히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VTaper로서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같은 시간 윙스 오브 스트렝스에서 개최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는 브래디 킹이란 선수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브래디 킹 역시 사이즈적으로 과한 느낌을 주는 선수라기보단 VTaper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토요일에 개최한 두 개의 프로쇼에서 마이크 소머필드와 브래디 킹 같은 사이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클래식한 라인을 갖춘 VTaper들이 우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개최했던 포르투갈 프로는 50만 유튜브 채널 빈티지 제네틱을 운영하고 있는 웨슬리 비저가 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웨슬리는 2017년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 두 차례의 프로쇼를 우승하였고 두 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였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디빌더 인과 동시에 93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차례 본인의 실력을 입증한 바디빌더입니다. 그런 웨슬리의 출전이 예정되어 있던 포르투갈 프로였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웨슬리 비저가 프로쇼를 우승하는 그림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비저만큼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델란 역시 포르투갈 프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마델란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을 오프해야만 했습니다. 웨슬리와는 다르게 보디빌더 타입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입니다. 앞선 토요일에 개최하였던 두 개의 프로쇼에서 클래식한 라인과 함께 VTaper 프로쇼의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한 두 명의 선수가 프로쇼를 우승하였지만 포르투갈 프로에서는 보디빌더 타입의 완성형 클래식 피지크 선수인 마델란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마델란의 좌측에 위치한 저먼 파스토 선수가 3위에는 마델란의 우측에 위치한 웨슬리 비저가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꽤나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웨슬리 비저의 3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웨슬리 비저의 어마어마한 팬덤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웨슬리 비저 역시 클래식한 라인과 함께 치열한 경쟁에 어울리는 훌륭한 컨디셔닝을 준비해왔습니다. 비교 심사를 보시고 난 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212 바디빌딩입니다. 루카스 코엘로 선수는 시합 전부터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프로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가 인스타용 바디빌더인지 정말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 무대용 바디빌더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였습니다. 시합 전 루카스가 보인 모습은 사이즈와 컨디셔닝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오픈 바디빌더였던 루카스가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후 첫 프로쇼 우승입니다. 171cm의 키로 212 바디빌딩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큰 키에 속하는 바디빌더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그의 쉐입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만 23세의 신성이자 카멜크루에서 활약하고 있는 슈오르코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포르투갈 프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슈오르코 선수의 프로쇼 우승을 점친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사전심사 시작부터 중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슈오르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쇼를 우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1위에는 안드레아 프레스티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2위에는 독일의 팀 보저슈임이 차지하였습니다. 3위에는 윌리엄 마틴스, 4위에 슈오르코, 5위에는 테오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안드레아스 프레스티는 아킴 윌리엄스, 하산 모스타파, 모하마드 샤반 등이 출전한 포에토리코 프로에서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장신의 바디빌더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 내에서도 가장 큰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어깨 프레임을 지닌 선수입니다. 하지만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긴 사지와 넓은 어깨 프레임을 더욱더 채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제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내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프레스티가 남은 12주 기간 동안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올림피아 무대에서 충분히 보디빌딩 팬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시카고 프로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아킴 윌리엄스는 그보다 한 달이나 앞선 푸에토리코 프로에 출전하였는데요.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권을 따낸 상태입니다.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아킴 윌리엄스가 예정대로 시카고 프로를 출전하게 될지 아니면은 시카고 프로를 뛰지 않고 올림피아와 아놀드 클래식을 준비할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팔로워인 아킴 윌리엄스에게 직접 DM으로 물어본 결과 시카고 프로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롤리 윙클라가 템파 프로에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 열릴 시카고 프로에 롤리 윙클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 잘못된 소식을 전달드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하는 특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